저 아는 사람도 자꾸 한번 물어봐 달라고 그래요. 가스 누구 거라고 생각하시나요? 가스는 누구 거냐? 가스는 과연 누구 거라고? 도대체 가스는 누구 거예요? 아, 그건 뭐 당연히 뭐 저희 아버님이 지분이 있으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. 그런 나인된 분을 있는 아닌 것 같습니다. 어떤 물건 또는 무엇의 소유는 그것을 가진 사람의 것이죠. 다스가 누구 거냐고 묻는데 그건 다스 거 아닙니까? 다스는 누구 것인가? 대한민국 제17대 대통령에 취임합니다. 다스 누구 거라고 생각하시나요? 지금 뭐 얼마 전에 사건을 배당을 해서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중입니다. 다스는 누구 거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. 이 부분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. 그런 나인된 분을 있는 아닌 것 같습니다. 이제 국민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. 성실히 조사 받았고요. 뭐 궁금해하시는 점이 많아서 나름대로 잘 설명드렸습니다. 또한 이를 위한 정치 공작이자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. 마치 청와대가 정치 보복을 위해 검찰을 움직이는 것처럼 표현을 한 것에 대해 이는 우리 정부에 대한 모욕이며 정치 금도를 벗어나는 일이다. 다스는 과연 누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? 아, 그건 뭐 당연히 뭐 저희 아버님이 지분이 있으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. 시영이는 MB 믿고 자기 거라고 뭐 회사에서 마음대로 하고 있잖아. 내가 그 시영아, 네 열심히 해라. 형은 물러서 도와줄 테니까 뭐 결제 안 하다면 결제 안 하면 너 잘 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. 형은. 네. 어차피 희생하는 거잖아. 어차피 회장님도 희생했잖아, 네가 알다시피.